안녕하세요. 공혜지입니다. 당연하지. 저희가 오늘 뉴 유닛으로 01즈를 하게 되었는데.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예쁘다. 들여보낼 수 없어. 다시 하도록. 거의 튕겨서 다녀. 막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Middles. Middles. 약간 이거는 그런 표정. 약간 뭐? Middles. 아, 약간 이도 저도 아닌 표정. 오케이, 오케이. 5, 6, 7. 야, 잠깐만. 체량. 너 내 얼굴 다시 봐봐. 시작. 진짜 말한 듯게 생겼다. 지금 능력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우리 미치들. 천재. 너무. 다운로드 완료. 나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아? 뭐? 약간. 나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탕후의 느낌. 진짜 누가? 뭔지 알아? 그 현빈님이랑 나온 그 영화 있잖아. 아, 나 너가 탕후라고 해서 그 탕후로 과일에 그 사탕 탕후로 말하는 줄. 그러긴 약간 푸석푸석해. 오늘은 색깔 자체가 생기발랄한 색깔은 아니야. 겉과속 조금. 이게 꽃이 이렇게 하나. 우리 탕후로 할래 그냥. 야! 사실 여기서 꽃을 꾸며. 야, 빨리. 야, 여기서부터 할게. 시작! 이해 안 한다. 아, 미치 살려. 나는 딸기 너무 안 한다. 빨리. 미치야. 자, 우리 둘이 하자. 뽁. 아, 미치 살려. 나는 딸기 너무. 제가 오늘 먹은 밥 TMI 시간이에요. TMI 이렇게 대신 애교로 해야 돼요. 오늘 제가 먹은 밥은 계란. 계란볶음밥이랑 바질 페스토 파스타 추가한 복살 샐러드 먹었지요. 나? 뭐 먹었냐고.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말랭이? 야, 그럼 나도 같이 저는 계란볶음밥이랑 바질 페스토 먹었어요. 유진이는 냉몸이? 뭐라고 했어? 냉몸이. 그러면은 네, 신유진 리포터인데요. 오늘은 현장에 나와 계신 채령 씨를 한번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Nope. 그러면은 이번에는 네, 류진 쇼의 주인공이죠. 류진이가 나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령이에요. 똑같지? 오늘 고구마 마랭이 먹은 채령이에요. 아, 너 시켰잖아. 시켜놓고서 나 앞으로 치즈김밥에서 그걸로 바꿔야겠다. 고구마 마랭이? 새우김밥. 그렇게 안 했다고. 새우김밥. 치즈김밥이랑 똑같아. 계란볶음밥. 아, 참. 바질페스톱. 계란볶음밥. 치즈김밥이랑 똑같이 했다고. 냉맘밀?
애교 아니 런투브 비빔랭랑 그냥 애교 아니고 오리엔탈 소스? 나는 참깨떡? 참깨떡? 내 기억도 지워줬나봐 그래 너만 행복할지 예 화이트 캔